네, 클라우드입니다. 게시판에다가는 계속 괜찮다, 괜찮다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좀 일찍 잘랐으면은 현금을 좀 확보를 했을 텐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잠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동영상까지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려봅니다. 오늘 이런저런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거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망회로 돌리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코스피 지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 9월 28일부터예요. 9월 28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 5일, 8일, 10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세가 깨진 흐름은 잠깐만 그랬네. 추세가 깨진 흐름은 여기거든요. 얘까진 괜찮았어요. 네,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그렇다면 10월 2일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장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10월 4일부터 왜 하락장으로 만들었으며, 그런 그걸 과연 누가 주도했는가? 네, 그걸 좀 추적해 볼까 합니다. 기관도 관여를 했어요. 기관도 팔기는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이 판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여기서 내내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샀죠. 이걸 종목으로 좀 봐봤어요. 지수가 아니라 종목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옴니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고, 횡보 장세를 만들다가 권리락 여기서 맞고 급등 찍고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권리락 날 당일날 거래량이 많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후 거래량이 없어요. 이후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건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판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인이 지금 이 상태에서 팔고 싶어요. 기관도 팔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외인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걸 다 팔았다? 뭐 아니면 이제 미국 내수로 돌리기 위해서 그걸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여기서 뭐한 5억을 샀다고 치자고요. 이 앞에 어딘가에서 5억을 샀어요. 5억을 샀는데 지금 얘네가 그럼 5억을 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억을 다 팔려고 매물을 확인해 봤더니 5억을 다못 팔아요. 그러니까 매수에 쌓여 있는 거에다가 던질 거 아니에요. 시장가로 던지고 싶으면. 근데 얘네가 바보가 아니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만 팔아도 하한가를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장가로 터는 거는 터는 건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시장가로 3천만 원밖에 못, 내가 5억을 팔아야 되는데, 시장가로 던져봐야 3천만 원밖에 못 판다. 그럼 이거 던질까요? 이거 못 던지죠? 주가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봐야 내가 산 5억에 대해서 이미 마이너스 30%를 찍은 거잖아요. 내가 주가를 끌어내린 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 사겠다고 나타나면 팔고 싶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또한 개별 종목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어요, 지금 얘들도. 그 증거로 요걸 가져와 봤어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수량으로 옴니텔을 확인해 보면요. 자, 아까 10월 2일부터라고 그랬죠. 10월 2일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샀죠? 심지어 삽니다. 옴니텔은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죠?
네, 주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렸었잖아요. 얘는 심지어 사요.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과 지금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며요. 근데 지금 이 옴니텔의 주가를 끌어내린 건 개인이에요. 이게 흥미롭죠? 자, 그 상태에서 추정 평균가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금액은 2,100원. 외국인의 매수 금액도 2,100원이에요. 9월 말 2,600원이던 것을 2,100원까지 평단을 낮춰놨어요. 둘다 똑같아요, 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2,100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걸 설명을 해보면, 매물대가 여기가 많잖아요. 이때부터 산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산 겁니다, 여기서부터. 샀어요. 샀는데 밀려요. 밀리고 나니까 유상증자가 나와. 그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 자리에서 개인은 털려요. 아, 이거 개인이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기관은 고만고만하고 외인이 늘었잖아요. 외인은 여기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니 여기서 한번 팔죠. 여기서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급등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들의 단타잔치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흐물흐물해서 내리기 시작하니까, 얘네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물려서 지금 저렇게 접근을 하는 건지는 좀 모호하지만, 그쵸? 팔려고 했는데 못 파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외인은 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외인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서 물리니까 더 사요. 그죠? 요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으로 다른 걸 한번 또 볼게요. 자, 디지캡도 보겠습니다. 이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차트로 보면은 흘러내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외국인의 매동을 보겠습니다. 수량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빠졌던 시점부터 보자고, 여기쯤이잖아요. 9월 28일부터예요. 9월 28일부터 그럼 외국인이 나갔어야 됩니다. 나가긴 나갔어요. 요만큼? 이게 100만원 단위거든요? 6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팔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이게. 그죠? 이거 다 합쳐도 뭐 1,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9월 27일, 8일을 기점으로 기관이 싹다 담았어요. 금융투자도 삽니다. 사모펀드도 사요. 개인만 털렸어요. 지금 이 얘기는 9월 17일날 겁나게 샀어요. 9월 7일날 겁나게 샀어요. 그 이후에 털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거를 기관이 받아줬어요. 자, 9월 7일이 어딥니까? 요날이에요. 상장한 날. 상장한 날 개인은, 이거 여기서부터 가겠네? 하고, 이날 상장한 거거든요? 이날이 상장날이에요, 상장날. 이날이 상장날이에요. 이제 선 잘못 그렸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코넥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갈줄 알고 샀다가, 물렸단 말이에요. 그 물렸어. 9월 7일날 한번 물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산 자리가 9월 17일에 한번또 사요. 9월 17일 어디야? 여기입니다. 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폭락해.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오르니까 여기서 또 사요.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여기서 팔았어요. 완전 거꾸로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제일 좋은지 우리 한번 짱구를 굴려볼까요? 어디서 사야 제일 좋습니까? 요 밑에 어딘가에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 장땡인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선? 그죠? 근데 개인이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 거예요, 지금. 거꾸로 했어요. 그걸 기관이 싹다 받은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 비슷한 종목으로 또 하나 본게 오늘 단타 잠깐 들어갔었던 대동스틸인데요.
요것도 매동을 보겠습니다. 수량을 보면은요, 역시 주가가 폭락을 한 자리는 9월 27, 8일, 여기에요, 여기. 주가가 폭락한 건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 주가가 내렸으니까 기관과 외인들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9월 28일부터의 매매 동향을 보면 9월 28일부터 팔았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은 나가고 싶다라는 전제였잖아요? 자, 근데 9월 28일부터 사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1700만 원, 4400만 원 정도를 샀다가 4일날, 5일날 77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여기서 산걸 7700이니까 여기도 7700. 그 정도를 샀다가 되팔았어요. 그 다음에 8일날 샀다가 10일날 또 팔아요. 그 다음에 11일날 또 사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얘랑 지금 하는 짓이 완전 반대죠. 얘가 살때 얘가 팔고, 얘가 살때 얘가 팔고, 둘이 지금 손바꿔고 있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요거를 차트에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9월 28일부터입니다. 9월 28일. 자, 주가가 내렸습니다. 주가가 내리니까 개인은 팔아요. 10월 1일, 주가가 내리니까 개인은 팔아요. 10월 2일, 주가가 주가, 아니, 여기 올랐죠? 주가가 살짝 올랐고,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이 샀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4일날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이 사요. 10월 5일날도 개인이 사요. 자, 그 다음에 폭등을 한 자리, 여기죠, 여기죠? 지금 10월 8일, 10월 8일 여기구나. 10월 8일 폭등이 8%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샀네.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고요. 10월 10일 날 외국인이 1900만 원 정도를 팔았네요. 근데 뭐, 지금 여기를 보면 19% 정도가 빠졌는데요. 예, 하루 만에 19% 정도가 빠졌는데. 1900만 원 때문에 19%가 빠졌다? 아, 이렇게 보기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요 개인 요게 외국인이 팔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자리다.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니까 도로 사요. 3200만 원 정도. 아, 근데 여기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그냥 다 너무 적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의미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체험방에서 주로 거래를 했었던 린드먼 아시아를 좀 보면 얘가 이제 우리 지수랑 많이 닮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거든요. 10월 9월 28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10월 2일부터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린드먼 아시아도 보면 10월 1일날 팔았어요. 거꾸로. 네, 10월 1일날. 10월 1일날이 여기입니다. 여기. 최고점에서 외국인은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내리니까 외국인은 사요. 삽니다. 이거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이건 순매수 기준이니까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외국인은 산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코스피 대형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라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형주들을 끌어내릴 때 빠져나간 그 금액만큼 지금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 저희가 거래 주로 하는 장세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별 시장 종합이에요. 지금 요걸 보면 개인은 2천억 정도를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은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샀어요. 개인도 샀죠.
기관만 팔았어요. 그리고 콜에다가 지금 걸어놓은 게 이만큼 되고요. 풋에다가 걸어놓은 거는 이만큼 줄었어요. 이런 매동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게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1144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걸 거꾸로요. 거꾸로 저희가 이제 지수가 아니라 이제 이런 저희 차트 볼때 보면 여기서 이게 급등이 나오면 이게 한번 잘라야죠.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요, 이제. 뭐 다시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거를 보더라도 지금 위안도 7달러를 넘기 직전에 꺾였어요. 6.89로 지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로 환전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대략 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리저리 지금 머리를 굴려본 바로는 한요 정도? 이 수급이 많았었던 장세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던 자리를 놓고 보면 밑으로 더 내린다면은 2090선? 원래는 2220선에서 2230선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걸 깨고 내렸어요. 지금은 뭐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을 다지려면 요런 받침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일단은 내리꽂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 것이냐를 그냥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얘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2100원대에서 2150원대 요 사이로 예상이 돼요. 얘가 더 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2000선이 깨진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지언정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그걸 노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2200선은 뚫고 갈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서 또뭐 이렇게 가겠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는 돌리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한 번은 반등을 줄수 있겠다. 그 시점이 이제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흐름을 좀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근데 하지만 미국 증시 상황을 지금 보면 일단은 폭락 이후에 이제 미국 장세가 거의 뭐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올랐었잖아요. 얘도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게 고점이냐, 조정이냐, 이제 그걸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당장 오늘은 멈췄어요. 일단 하락은 멈췄습니다. 만약에 얘가 조정을 어설프게 받으면 또 내릴 거고 조정을 세게 받으면 이게 조정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겠다. 요런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수 또한 지금 정상적인 조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는 가끔 양심이 좀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좀 횡보했단 말이에요. 아, 2000을 설마 넘겠어? 그런 장세였는데 2017년에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2018년 초반부터 미사일을 쏘네 뭐네 하면서 주가가 살짝 살살살 밀리더니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요 구간이 폭락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 올라간 것을 전부 반납하려면 몇 가지 가야 되거든요. 전부 반납한 것도 아니고 일부 반납했어요. 일부 한 3분의 2 정도 반납한 겁니다. 이 정도는
양심상 이 정도 내리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맞고, 여기든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기간 횡보한 것처럼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거 HTS에서 지금 PBR을 이렇게 녹이는 거를 이게 잘안 쓰니까 그거 어떻게 쓰는지를 좀못 찾았는데, PBR 기준을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순자산가치, 전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다 평균 냈을 때, 예, 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빨간 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PBR 가치보다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면 붙고, 내려가면 오르고, 올라가면 붙고.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도 오르고, 내려도 오르고, 내려도 오르고, 내려도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많이 내렸죠? 다시,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될까? 이런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정부에서라도 부양책을 꺼내든지 금리를 우리도 올리든지 아니면 뭐 신흥국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이번에 그 일정이 있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답을 찾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마냥 내린다? 그리고 좀뭐 오늘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었죠. IMF 얘기도 했었죠. 저 IMF 시절이 요때 어디 아닙니까? 요때? 지금 IMF 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견고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지수는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경기 체감률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지금 뭐 정부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이거를 짧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같고, 단기로 보니까 급락하는 것 같지만 장기로 보면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상 이 정도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제가 키움증권 쓰지는 않아요. 근데 키움증권을 굳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많이 쓰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제가 키움증권을 주로 띄우거든요. 이게 이제 0796번 요 메뉴 들어가서 보세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여러분 이제 다양한 HTS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메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매동을 확인을 해보세요. 외국인과 기관과 뭐이 사람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 이런 거, 또 연기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 뭐 별일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린 만큼 오를 때는 또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뭐 저희 지금 VIP방은 오늘로써 100%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원래 93%였는데 오늘 거 손절 나갔어요. 그래서 100% 이제 현금이 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굳이 카페에다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VIP는 지금 다 팔아놨는데 뭘 괜찮다는 얘기를 굳이 하나. 하지만 뭐 저희 VIP반 분들도 못 파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댓글에 막 너무 심각한 댓글도 많고, 또 오늘 안 좋은 뉴스 몇개 있었잖아요. 뭐 주식하다가 뭐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 견고하고요. 지금 하락하는 거, 폭락인 것 같지만 오랜 세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를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보십시오. 예, 코스닥, 코스피 들어와서 그냥 직접 보세요. 예,
옛날 흐름 어떻게 됐나? 이거 옛날에 그왜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서 왜그 성동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20만 원이네. 아유 비싸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배 가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기도 이렇게 폭락을 맞아서 이렇게 하고도 IMF 터지고도 지금 횡보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튼 지수는 오를 거고요. 여러분의 개별 종목들의 주가들도 올라올 거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냥 손실 금액을 안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손실 금액을 며칠째 안 보고 있는데 제 개인 종목은 안 자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손실이 크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결국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아니면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초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라도 만들 거예요. 뭐 분위기를 만들든 뭐 하여튼 또 정부가 또 인지를 했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또 코스피 코스닥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아까 그걸 물어봤었죠. 그 카페에다가 설문조사 했었던 거 여러분들의 심정. 이제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숨이 탁탁 막히고 심장이 뛴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기 답을 써놨어요. 신경정신과 상담을 꼭 받으세요. 예, 제가 이걸 겪어봐서 이대로 써놨어요. 옛날에 저도 돈 많이 까먹었을 때 이게 바닥까지 가고서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막 잃은 그 잃어버린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 숨이 탁탁 막히죠.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제 내 돈이 이제 여기 바닥까지 여기 제로에 제로 얘가 100%고 뭐 이렇게 되면은 바닥까지 이렇게 가서 거의 없어졌어요. 이러면은 이거 본전 생각 나거든요. 여기서 1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어질어질하죠. 내 1억 가지고 했으면 내가 아파트를 샀으면 뭐를 사고 막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여기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폭락을 맞아도 예, 그런 게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제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숨이 탁탁 막히시는 분이 있다면 신경정신과에서 그 약물치료를 약물이 뭐 대단한 약물이 아니에요. 가면 그냥 이완제 같은 거 줘요. 그거 먹으면 조금 뭔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막 엄청 뭐센 이런 마약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안정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VIP방 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다 투표를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온하다 아무 일 없다가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입니다. 지금 불쾌하다에 찍었어요. 이 7표 중에 하나가 전데 살짝 불쾌해요 지금. 어쨌든 내 개인 종목이 있으니까 불쾌하죠. 아직 고민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란해 하는 게 지금 조금 찝찝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슬슬 된달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다 잡고 좀 진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바닥이 오려면 요렇게 이제 이 설문의 이제 결과예요.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아, 짜증나 죽겠다라는 분이 늘고 후회가 되고 내가 밉다. 그리고 숨이 탁탁 막히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시장 진짜 바닥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카페 회원 수가 줄어들고 그 이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점점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바닥인 거예요. 예,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인간 지표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주가 올라올 거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좀더 집중하시고 본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면 결국엔 주가 올라옵니다. 힘내십시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